유진 시점. 스브리 딸기를 저어린데 지금 이처럼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저어리 어떻게 스브리 딸기를 오늘 저려야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배추 절이는데 반나절이 걸린다네요. 빠밤. 그래서 내일 해야 돼요. 일단 절여야 돼. 소금. 일단 씻어야 해. 뭐부터 해야 되지? 배추도 안 씻어도 되나? 씻어도 나온 거겠지? 무도 잘라줘야겠지? 이게 어떻게 열지? 아이고 가위질도 못하는데 김장은 어떻게 했다고 일을 벌려가지고 난리 부르스네. 유진님 손 다치시겠어요. 어 그러니까요. 거북은 무서워라. 쌩! 자 팔을 걷고 하나 둘 셋. 왜 땡겨? 왜 땡겨? 오 나랑 결혼. 왜 결혼하냐고 자꾸. 이거 내가 잘라서 이렇게 된 거야. 나랑 결혼. 왜 결혼? 아니. Nope. 이게 무슨? 아 이거 약간 신생아 아니야? 이제 뭐 해? 절여야지, 절여야지. 냄비. 냄비도 쥐꼬리 많았네. 들어가냐, 이거? 아니면 여기에 한 번에 넣고 절여. 어우야. 자기 자꾸 정신줄 놓는 거 같아. 커버 없어. 언제 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나 맞아. 여기 손바닥에 말해. 눈금. 아, 걔랑? 아니 근데 우리 집에 물 없어. 연민이 지금 끓여놓을게. 저희가 산 비닐장과 어? 너무 작은 야 야 여기 지금 너무 애기들 이 비닐장갑을 얕봤네. 엉망진창이야. 소금은 비율 있어? 한 컵이랑 한 컵이랑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넣었는데 좋아! 우하! 다 녹았어요. 편집해. 별로 안 짠데? Nope. 별로 안 짜냐? 아짜! 해야 되는 거냐? 아짜! 자, 뿌리 쪽에 넣어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오우야. 저는 소금물에 퐁당스 할게요. 네. 나도 퐁당. 예. 샤워해요. 절여지는 거 맞아? 야 근데 재밌다. 재미없어? 너무 재밌어. 나 힘든 거 같아. 한 1분도 안 된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절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절여지고. 김치는 짜야지. 김치. 방구석 김장하기. 1인 김장하기. 내가 먹을 김장만 하는 거예요. 한 포기 김장하기예요. 예! 얘 익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네? 익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익었어? 진짜 어, 익었어? 수제비거든요. 자 이제 풀을 데펴볼게요. 저 니를 찍어야 되잖아. 강은이랑 같이 한번. 나 힘들어. 택도 없는 한강. 같은 날 오늘. 자 저희가 풀을 만들어 왔고요. 무도 씻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주가로 사막인데 지금 볼게요. 네. 이렇게 써는 게 맞나? 꼬불꼬불하잖아. 여러분 김치는 사서 드세요. 야 바꿔. 조심해. 거의 이거 육회에 들어가면 뱀인데?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사서 드세요. 자취하시는 분들. 뭐가 너무 많은데? 아 그러게. 우리 손은 거의 지금 한 다섯 번 아니야? 원투 원투 맛있다. 근데 먹을만해. 무가 달아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됐나요? 어우짜. 어 우리 맞췄다. 짜잖아. 근데 어우짜 아니라 어우짜 아니야? 어우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간 있으면 간 없애. 무청 있죠? 무청 없애. 미나리도 좀. 미나리 없애. 오징어. 오징어 없애. 전복. 전복 없애.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맛있어야죠. 그쵸?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자기야. 아. 오 꽤 좀 됐어. 아 진짜? 배추가 맛있지. 아 무랑 배추가 맛있어. 다행이다. 응. 뭐라도 맛있잖아. 예. 우리. 공당. 간당. 가야 돼. 아닌데 김장 그 냄새 나는데. 야 맛있을 것 같아. 맛있으면 어떡해? 맛있으면 어떡하지? 맛 없어? 우리가 간을 좀 덜 하긴 했어. 응. 간이 없어. 없어? 먹어봐. 하나도 안 짜. 하나도 안 짜지. 어 내가 말자. 어짜 해야 된다니까? 어짜. 넌 안 돼. 아니 어제 그럼 그렇게 짠 걸 먹고 그냥 어짜밖에 안 되는 거야? 재밌다. 여러분 김치 해 드세요. 뭐가 부족하지? 다. 젓갈을 딱 넣을까? 이거? 이거밖에 안 나. 설탕 이거 좀 넣어야 돼. 설탕 이거 좀 넣어. 스타. 스타. 우리 지금 자꾸 입맛이 퇴화되는 것 같은데. 물로 한번 헹궈야 돼. 어, 다 넣었어? 어 안 돼. 액젓을 더 사올까? 어디서? 여기 마트에서. 아직 10시 안 됐잖아. 다시 먹어볼래? 좀 절인 배추를 줘봐. 조물조물한 거. 어때? 만족? 어. 과연 그 맛은? 이거 바르는 거야? 뭔가 고춧가루가 나는 느낌이야. 응. 일단 다시다. 근데 이게 녹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넣어. 어? 맛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김치? 아니 뭐가 달라질까? 이만큼 넣었다고? 조금 다른데? 네? 진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먹어볼게. 조금 더 김장의 맛이 나. 내 생각엔 맛있는 것 같아. 처음 그 맛을 보고 우리가 너무 충격 먹어서 지금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 맛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이거만 좋은 거겠죠? 김장에 짭짤하게 더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늘 김장 따로 못 따는데 이거만 나는 내일에 너에게 맡긴다. 안녕. 아침에 봐. 아침에 봅시다. 안녕. 네. 어, 얘 좀 섞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날이 되었고 저희는 이런 비몽사몽한 상태로 김장을 할 거예요. 배추는 이렇게 덜 절여졌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묻히는 거 맞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유명도 먹어봐야 되는데 하나 아깝다. 왜? 그냥 먹여주고 싶어. 언니 표정 안 좋을 것 같아. 어 이거 먹어야 돼. 먹고 아무 말 없다가 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을 것 같아. 내가 자취집에서 김장을 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치는 사서 드세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어. 백종원 선생님이 했다고 할 수 있지. 아니지, 우리가 했지. 걔랑 우리 마음대로 했어. 백종원 선생님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으나 우리는 세워나가는 길을 택했지. 매워. 진짜. 너무 매워. 우리 소스를 좀 덜까? 면통에 넣자. 그래. 뭔가 김장 비주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겨, 지금. 좀 잘했는데? 그니까. 어떠세요, 비주얼? 아, 뭐야, 김치처럼 나와. 오,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완전 김치야. 처참한. 이제 뚜껑을 덮어드리자. 안녕. 피니쉬. 예. 이거 먹어볼까? 맛은 엄청 짜달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김장이 끝이 났습니다. 김치 같지, 그래도? 땡이야, 김치 같네. 맞지? 우리 아빠의 한 줄표. 생긴 건 김치 같네. 뿌듯하구만. 어, 근데 있잖아. 우리 집 냉장고 이거 안 들어가.